하느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길갈로 가야겠군. 하나님의 바람이 가까이 왔다.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터널 채비를 할까요? 엘리사, 자넨 여기 있게. 나는 야훼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겠네. 아닙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선생님과 절대 헤어질 수 없습니다. 베델에 도착하자 예언자 수련생들이 마중 나왔습니다. 예언자님 오셨습니까? 엘리사님, 오늘 야훼께서 엘리야 선생님을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나도 알고 있으니 좀 잠잠하시오. 엘리사, 여기서 머물게. 나는 야훼 분부대로 여리고로 가야겠네. 안됩니다. 절대로 선생님과 헤어질 수 없습니다. 여리고에 도착하자 예언자 수련생들이 나왔습니다. 엘리야님, 어서 오십시오. 엘리사, 오늘 야훼께서 당신 스승님을 하늘로... 알고 있어. 나도 알고 있다고. 좀 가만히 있으시오. 엘리사, 그만 따라오고 여기 머물러 있게. 나는 말씀대로 요르단으로 가야겠네. 스승님, 절대 안 됩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면 그때나 헤어지는 겁니다. 절대 스승님과 헤어질 수 없습니다. 수련생 50명이 멀찍이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요르단 강에 도착했습니다. 다들 멈추시게. 드디어 엘리야님이 멈추셨네. 스승님, 강물을 어떻게 건너지요? 엘리야는 겉옷을 말아서 물을 치자 물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세상에, 오 주여. 스승님, 물이 갈라졌습니다. 가세. 세상에, 이렇게 강을 건너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보십시오, 땅이 말라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우와. 엘리사, 야훼께서 이제 나를 데려가실 것이네. 내가 자네를 두고 떠나야 하는데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가? 하느님께서 스승님을 데려가신다면 어찌 맞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말해보게.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나? 스승님, 그럼 남기실 영검에서 두 몫을 물려주십시오. 아주 어려운 부탁이고, 내가 떠나는 것을 본다면 자네 소원대로 되겠지만 보지 못한다면 그렇게는 안 될 것일세. 선생님은 제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저도 스승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자네는 아주 훌륭한 예언자일세. 그렇게 둘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불말이 불수레를 끌고 그들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스승님, 저것은 스승님! 그 사이는 떨어지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 속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 잘 부탁하네. 고마워.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지키던 병거여, 기병이여, 안녕히. 엘리사는 자기 겉옷을 두 조각으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집어들고 돌아와 요르단 강 앞에 섰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내리쳤습니다. 갈라지지 않네. 다시 엘리야의 하느님 야훼여, 어디 계십니까? 다시 물을 치자 물이 좌우로 갈라져 강을 건넜습니다. 엘리야의 영검이 드디어 엘리사에게 내렸다. 어서 가자.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수련생들이 달려와 엘리사 앞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엘리사 예언자님, 스승님의 영검을 받으셨습니까? 그런 것 같소. 보시다시피 저희에게 굳세고 용감한 장정 50명이 있습니다. 이들을 보내셔서 엘리야님을 찾아보게 하시죠. 그럴 필요 없소. 어쩌면 야훼께서 그분을 산이나 계곡에 떨어뜨렸을지도 모를 일 아닙니까? 그럴 필요 없다 하지 않았소. 그래도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그 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괜찮다니까 그러시오. 저희가 찾아볼 테니 예리고에 가서 계시지요. 어허, 사람들 참. 알았소. 50명이 사흘 동안 찾았습니다. 그래, 스승님을 찾으셨소? 못 찾았습니다. 어디에도 안 계십니다. 네, 뭐라 했는가? 갈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 뒤로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사람들을 살리는 기적을 베풀며 하느님의 예언자의 삶을 살았습니다.